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운동 그 현장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삼두 체제, 이런 모습 비춰지고 있습니다. 리더십 전략이 확실하게 좀 차별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원톱. 본인들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체적인 언론 보도 상황을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뾰족한 창 그런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이제 이세 사람이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삼두 체제. 이재명을 빼고 이해찬, 김부겸이 본인들이 출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전략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비이재명계까지 여기에 손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도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이 사람들도 공동 선대위원장이긴 하지만 일단 지역구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에 출마한 윤재옥 공동 선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정도가 지금 서울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인상적으로 어필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한동훈 원톱 체제가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런 분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앞으로 남아있는 12일 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어떻게 관계 정립을 명확하게 하느냐 뭐 이런 관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어떤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의정 지금 사태 의료 사태 이것의 해결 이것이 총선 전에 가시화될 것이냐 이 여부도 지금 큰 쟁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 운동 전략은 크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2조 심판,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달라 2조 심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주당은 정권 심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을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라를 망쳤다? 저는 뭐 이런 말들이 그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물론 일부 지지자들이 나라를 망쳤다 이 말이 와닿는다 그런 사람들도 뭐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으나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했다 이런 말이 매우 강렬하기는 하지만. 그 공감의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슬로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치개혁의 전제로 범죄 연대세력 2조 세력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두 사람 다 범죄자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범죄자 연대 세력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기 3년, 이 3년도 너무 길다. 이렇게 한 것을 맞받아쳐서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재명 그리고 조국 두 사람이 이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돼서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도 일, 여, 대, 다, 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 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다, 야는 여러 개의 야권이 있다 이런 뜻인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총선에서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야권이 불리합니다. 선거구제는 1등만 뽑기 때문입니다. 2등, 3등, 4등, 여러 명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지역구별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그런 응답자가 76.5%로 지난번 총선 때보다 3.8%포인트가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그 선거의 열기가 4년 전 4.15 총선 때보다는 훨씬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먼저 보면은 21개 정당에서 699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38개 정당 253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정권 이런 말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유세를 하면서 정치인을 비하하지 말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2조 심판이 민생이고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겠다.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이 공약인 선거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재명과 조국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쪽에 김민석 종합상황실장,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 남은 기간 품격 있게 지지를 호소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권의 무능 때문에 경제가 폭망했다. 이런 말을 했고, 이해찬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다. 이제 이번 선거는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 싶다. 승기를 잡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국, 부산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 이 꼬라지 그대로 가다가 나라 망하겠다. 네, 그쪽 사투리를 아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2조 심판 대 정권 심판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떠오르는 이재명과 조국 심판 여기에 유권자들이 귀를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 분들이 더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락시장에서 첫날 시작한다. 그걸 전제로 이재명, 조국, 2조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한다? 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들었을 때더 호소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 국가를 정상화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했던 말,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전쟁 불사만 외치는 정권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6.1을 맞았다. 한반도 평화 6.1을 맞은 것은 김정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한, 방조한, 오히려 뭔가를 퍼주었던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런 것도 유권자들이 진지하게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북한의 호전 세력, 도발 세력, 선제 공격을 법제화하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에게 핵 무장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장본인이 누구냐? 윤석열이냐? 문재인이냐? 이거 따져보면 대답은 명확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하건대 민주당이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읍소 전략. 지금 이제 180석이다, 뭐 200석이다, 범야권 200석,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151석 읍소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국혁신당,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큰이 얼개로 본다면 심판 대 심판, 무엇을 심판하느냐, 이제 이것이고, 드디어 유권자의 시간이 됐습니다. 큰 길과 광장과 골목을 누비고 있는 유세 차량, 그 사람들은 잠시 소란스러울 뿐이고, 지금 유권자들은 침묵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대전환의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아무튼 정치권, 어느 쪽이 이러한 시대 정신에 부응하고 있는지, 지금 유권자들은 침묵 속에 주시를 하고 있다. 중간평가의 성격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국회의원 선거이긴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 심판이라기보다는 입법 독주를 자행해온 야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더큰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반윤석열만 외치고 있는 민주당, 정부에 맞서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혹독한 심판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만 물러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라도 하다는 듯이 200석 승기를 잡았다,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고, 그 유권자들은 침묵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